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해결사를 가져와 봤고요. 저번에 차에 제가 박사님의 물건을 훔쳐간 여긴 후파 녀석을 잡아내죠. 자, 과연 이번 회차엔 어떤 일이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좋아, 이번 회차엔 어떤 의뢰가 기다리고 있을까? 뭐야, 누구세요? 이봐, 이곳은 이제 출입금지지역이다. 왜 갑자기 출입금지지역이야? 우리는 시간의 포켓몬의 흔적을 쫓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그리고 이 마을은 시간의 저주를 받아 시간이 멈추게 되었다고. 시간의 저주? 우린 연구해야 되니 얼른 꺼져! 갤럭시라는 과학자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명을 박치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을이 시간의 저주가 내려졌다고? 자, 일단 여기는 과학자 녀석을 물리쳐야겠죠? 자, 나와라 번지코 GX! 무릎차기! 그렇지, 르꼴라! 너도 무릎차기! 아우, 아파라. 그래도 죽여주고요. 자, 아말도까지 스카이어퍼를 배우긴 하는데 이거는 무릎차기가 좀 더 낫겠죠? 자, 한 번 더 무릎차기! 빵야! 쉽잖아! 어딜 날 막으려고 비켜, 이씨! 저 박사님, 괜찮으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다. 시간이 멈춰있는 듯하다. 뭐야? 팔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수가. 시간이 멈춰서 이야기를 못하라니. 야, 보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보상은 그래도 챙겨 놓으셨네. 어? 그러면 나 볼 일 다 봤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할 수 없죠. 박사님이 있어야지 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여기 꼬리도 멈춰있고요. 그래, 여기 꼬리선도 지금 달리다가 멈췄네. 찌리리공도 가만히 있고. 치코 미터 쟤 멈춰있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시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시간의 저주를 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거야 쉽지. 저주를 때린 시간의 포켓몬 디아루가를 물리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가능할까? 우리의 갤럭시단의 간부가 한발 앞서 디아루가를 찾으러 갔거든. 뭐야,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갤럭시단의 간부가 먼저 디아루가를 찾아버리면 시간은 영원히 멈춰있는 거야? 저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가만히 있죠? 저주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팔은 움직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안 되겠어.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간수를 막아야겠어. 자, 그럼 바로 가보자고요. 넘어가요. 분명 요쯤 어디 있다고 했는데. 뭐야, 저기 디아루가랑 트레이너가 있잖아. 설마 이 녀석이 아까 그 과학자가 말한 간부인가? 난 뭐야, 난 빨리 이 디아루가를 잡아서 태형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 붉은 새살만 있으면 디아루가 따윈 껌이지. 그러니 넌 저리가. 갤럭시단의 간부가 시비를 걸어왔다. 자, 일단 이 녀석을 막아야 된다 이 소리죠. 자, 더블첩 써주고요. 야, 레벨이 무려 60이나 돼. 어휴,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 더블첩 한 번 더. 그렇지, 스컹탱크. 특공탱크도 더블첩! 그렇지! 어, 뭐야, 그냥 자살했는데? 한가리아스 공격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대신에. 자, 더블첩 한 번 더. 어, 아파라. 그래도 꽤 아픈데? 역시 육체 쪽이 위험이란 건가? 기술도 그렇게 막 좋지 않은데? 자, 더블첩 한 번 더! 아유, 아파라. 저 이 정도는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어우,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폴리곤 2. 더블첩 한번 써주고요. 어우, 몸통 박치기. 자, 가라 번치코 무릎치기 마무리 컷. 어디서 간부 따위가 까불어 날 이기려면 태웅 정도는 데려와야 된다고. 어쨌든 너가 마을에 시간의 저주를 내렸다 이 말이지. 야, 잡힐 뻔한 거 내가 구해줬는데 그냥 봐주면 안 되냐? 도와줘서 고맙금. 그래서 왜 마을에 시간의 저주를 내린 건데? 마을에 시간의 저주를 내린 이유? 그건 다 내 놈 때문이다. 나니? 아니,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도와준 건 고맙지만 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아니,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도 네 녀석을 이겨야지 말에 시간의 저주를 풀 수 있다 이 소리지? 자, 바로 더블첩 써주고요. 아프죠? 시간의 표요. 어? 잠시만. 자, 번지코 무릎차기 한번 써주고. 그렇지, 좋아요. 뭐야, 이러면 이겼는데? 가속으로 스피드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먼저 때릴 거거든요? 뭐야,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해서 쫄았는데 번치코 하나 못 이기는 거야? 하긴 뭐 합체제나 GX 포켓몬이니까 무릎차기로 마무리! 컷! 그래서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알자! 왜 그러냐고? 내 놈 때문에 그 사고뭉치 후파 녀석을 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단 말이다! 하지만 배틀에서 졌으니 어쩔 수 없고 잡힐 뻔한 나를 구해준 것도 사실이니. 좋아! 특별히 너에게 나를 잡을 기회를 주도록 하지. 야생의 디아루가가 나타났다. 좋아요, 이제 디아루가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배틀에서 진 것 때문에 레벨이 조금 감소되긴 했지만 담을 박치기! 빵야! 어우, 빗나갔네? 아! 자, 그러면 대기라스네 보내서 최대한 살살 때려야 돼. 그렇지. 한 번 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지진 한 번 더 써주고. 이거 지진 딱 한 번만 써주면 완벽하게 빨간색 체력이 될 것 같거든요? Nope. 죽어버렸네요? 자, 쌍둥킬 내보내서 아이언헤드. 아, 시간의 표요. 자, 드라곤 내보내서 엉겨붙기. 그렇지. 그럼 바로 하이퍼볼. 한 번. Nope. 아이고, 역시 전설의 포켓몬이라 이 소린가? 바로바로 안 잡히잖아. 아니야, 하이퍼볼로 잡을 수 있어. 여차하면 마토볼도 있으니까 던지면 되는데. Nope. 아이고, 아깝다. 세 번이나 안 들렸는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Nope. 아, 왜 이렇게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야. 이러면 마토볼 쓰기 아깝단 말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아,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하이퍼볼이죠. 자, 가라. 자, 한 번. Nope. 아, 안 돼. 어?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 하이퍼볼 한 번 더. Nope. 한 번. 아, 안 잡혀. 어, 아, 죽었어. 어쩔 수 없다. 바로 마토볼. 가라. 뭐야, 왜 안 잡혀? 이 녀석 회피가 장난 아닌데? 그래도 잡아야죠. 그렇지. 디아루가 겟도. 자, 이러면 마을에 내려진 시간의 저주도 풀어졌겠죠? 자, 그럼 바로 마을로 가보자고요. 넘어가요. 좋아, 마을의 저주가 풀렸나? 갤럭시단 과학자는 도망간 것 같고요. 어? 맞네, 지금 꼬렛이 움직이고 있죠? 아까는 아예 멈춰있는데 저 꼬리선도 움직이고 있고 치코리타 쟤는 괜찮은데. 자, 여기는 찌리리공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어. 자,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야, 마을 사람들은 시간의 저주가 걸리든 안 걸리든 똑같은 것 같다. 나 생각해보니까 마을 사람들 움직이는 걸 못 봤네? 어쩌라고요? 그래도 내가 마을의 저주를 풀어줬으니까 걔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을의 저주가 내려진 것도 후파 때문이고 후파를 잡은 게 나네? 어라? 설마 나 때문이야? 아니, 그럴 리 없어. 근데 후파는 잡히기 전까지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디에루가 펄기아가 쌍으로 난리치냐? 야, 너 뭐하고 다니냐 도대체? 이 사고뭉치 녀석. 봐봐, 배우로도 시비 걸잖아 후파 보자마자. 야,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스 포켓몬도 있으니까 얘까지만 잡아가자. 경험치를 올려야 되고 다른 포켓몬들도 진화시켜야 되니까. 자, 빵야. 그렇지. 이상한 사탕 좋아요. 파워렌지랑. 자, 그러면 박사님, 이제 시간의 저주가 풀렸으니까 대화가 가능하려나? 뭐야, 왜 그리 급하게 불러?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다행히 박사님의 저주도 풀린 것 같죠? 이러면 다음 회차부터 의뢰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다행이야. 그리고 아까 잡은 디아루가 어딨어? 디아루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지, 디아루가 누굴 빼지? 한카리아스 일단 빼자. No. 아니야, 쌍검킬이 지나려면 어둠의 돌이 필요하니까 한동안은 쌍검킬은 지날 때까지 여기다 두도록 합시다. 자, 한번 디아루가 소환해 볼까요? 이야, 디아루가 기술은 시간의 표를 메테크로 배워가는 게 용의 숨결. 시간의 표 있는 거가 좋으니까 뭐 나쁘지 않네. 이제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좋아 좋아. 저 그다음에 보상으로 받은 여기 있는 이상한 사탕을 포켓몬들한테 좀 먹여가지고 포켓몬들 진화를 노려봅시다. 지금 이상한 사탕 11개를 데기라스한테 전부 다 주면 마기라스로 진화할 수 있고, 드라콘한테 4개만 줘도 드라콘도 진화하거든요? 어떡하지, 고민된다. 그래도 데기라스는 어느 정도 싸우는데 드라콘은 아직 싸우지 못할 정도로 약해요. 그러니까 드라콘을 후다닥 진화시켜 주도록 합시다. 무료 이렇지 드라콘이라고. 끝까지 가야 돼. 그렇지, 드라콘의 모습이. 드라콘은 드레 런치로 진화했다. 좋아, 용의 파동 드디어 배워. 이제 좀 쓸만해지겠지. 좋아, 그러면 디아루가다도 잡았고 전력도 보강했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